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60페이지입니다. 자, 보시면 관리처 동의 받아서 하는 행위, 그죠?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특히 그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의를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거 이제 언제 와 닿고요. 그 1번에 있는 공격대 파손 철거나 비례력벽을 철거하는 행위. 이건 시장된 허가 사항이에요. 이제 요 이야기가 아까 이제 요건 뒤에 가서 할 거고 매우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여기 이제 어디 나오는 얘기냐면 네, 여러분들 그 교재 보시면 몇 페이지냐면 128페이지. 127, 128이에요. 127 보면 허가 기준, 신고 기준 뭐 이렇게 돼 있죠. 용도 변경에서부터 128페이지 보시면 파손 철거 나와요. 두 번째. 거기에 공동주택 첫 번째 나오죠.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소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해당된 거주자 입자 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에요. 그죠? 관리처 동의가 아니고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이게 물어볼 게 한두 개가 아니겠죠. 요거를 10회 때 여기서 세 문제를 물어봤어요. 요 표에서 작정을 하고 물어본 거죠. 그래서 올해도 단기간이지만 이거 할 겁니다. 약간의 그 표가 이해를 좀 바탕으로 하는 표예요. 지금은 접근 안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 여기서 한 문제 나오든 두 문제 나오든 범위가 확정된 곳에서 나오는 건 여러분들 접근하셔야 돼요. 대신, 좀 학습하시기 어렵다. 그러면 아까 이제 뭐 암기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게끔 유도는 해드립니다. 그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만 가지고 계시면 돼요. 어쨌든 그렇게 공부하셨다면 23번 같은 문제는 문제로 보이지도 않겠죠, 그죠? 1번 예, 좋습니다. 그건 이제 뒤에서 하시기로 하고, 자 24번이요.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틀린 것은, 자 그 2번에 보시면 장기수선 계획 이런 얘기 나오면, 그죠? 수립이냐 검토 조정이냐 이거 검토해 보셔야 된다 그랬죠? 다시 한번 씁니다. 장기수선 계획.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장기수선 계획을 잘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자부수 장기수선 계획이 실무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꽃이에요. 그거를 사실 공부를 하시면 뭐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필기할 사실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거기에서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거고요. 대신 이게 수립이라고 써 있는지, 지금 시험 문제는 조정이라고만 써 있지만 올해부터는 검토 조정이라는 거예요. 예. 누가 하는지. 이거 아까 썼던 부분이니까. 사업 주체 리모델링 하는 자예요. 예. 그래서 2번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5번 보시면 의무관리 대상 관리와 관련된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인 관리 전환 절차를 다 물어보니까 뭐 사업 주체 얘기도 나오고 관리 방법 결정 이야기도 나오고 이제 복합적으로 나오겠죠. 그러나 1번 보시면 과반수 입주한테까지 이제 관리를 해야 되죠. 2번 보시면 과반수 입주했다 그러면 입주자에게 알리죠. 입주자 등에게 알리는 게 아니라, 아까 그건 말씀드렸죠. 사업 주체는 상대방이, 입주자 등이 없어요. 관리하거나 위탁관리하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자, 3번 보시면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월에 입주대표 구성을 하고 관리방법 결정해서 사업체 통지하고 관할 시장 신고하죠. 그죠? 자, 5번 보시면 4번 자치관리로 결정했다 그러면 6개월 이내 자치관리기구 구성합니다. 네, 5번 보시면 관리방법은 입주대표 구성은 과반서면 동의로 결정한다. 그렇습니까? 관리 방법은 어떻게 결정하는 거라 그랬죠? 아까 이렇게 해놨었는데 제가 제안, 결정, 관리, 규약, 개정, 주민, 운동, 시설, 위탁, 운영. 기억납니까? 이 세 가지는 다 같다.
그죠? 그래서 누가 제안했어요? 입자대표의 의결. 이게 메모가 돼 있어요. 전체 입자 등 10분의 1 이상. 결정은 자, 등 과반수 찬성입니다. 요건, 요 세 가지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 가지.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동영상 내용 들어보시면 그렇게 써놨어요. 이제 앞으로 이거 안 합니다. 이거 세 가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또 적게 되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어떤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입주 예정자, 그건 뭐냐면 요 관리규약 중간에 개정은 이렇게 하는데 초기의 관리규약은 이게 좀 다르죠. 제안을 사업 주체가 하고 재정을 제안자가 이자니까 입주 자등이라고 안 하고 입주 예정자 과반수 서면동의다 이렇게 한다 그랬죠. 이게 이제 비교가 되는 거죠. 근데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아주 그냥 기본으로 베이스를 깔 수 있도록 좀 훈련을 하셔야 되고 숨겨져 있는 것들. 그죠? 잘 틀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내 것으로 만들려고 막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예, 그래요? 그래서, 예. 5번 보시면 관리 방법, 입주자 대표의 구성 과반수면도 이건 아니죠? 그죠? 자, 26번입니다. 자치관리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치관리. 예,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가 뽑아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뽑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자치관리 기구, 기술력과 대표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뽑죠. 그죠? 주택관리업자 대표회의가 뽑아요. 1번 잘못돼 있고. 2번 겸직 안 되고요. 3번은 위탁관리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자, 4번 보시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직원 임면 의결할 수 있죠? 아까 봤던 문제가 비슷한데, 그죠? 예, 4번이 맞네요. 자, 그 다음에 27번이요, 교육. 교육은 어떻다 그랬어요, 이번에? 출제 가능성이? 있다 그랬죠? 그죠? 법이 이제 새로 개정된 신상품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3년마다 재교육받는 게 올해부터 들어가는 얘기예요. 근데 교육은 지문이 길다 그랬어요. 무조건 문제를 내려면 지문이 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실제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거 시험장에서 보시면 알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중간쯤에 걸쳐 있으면 페이지를 넘겨야 돼. 그럼 뒤 읽다가 앞에 읽다가. 예, 굉장히 그런 게 짜증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교육 이야기 나오면 이제 정리를 5, 3, 1, 5년, 아, 이렇게 아니죠. 3년, 예, 순서대로 1년, 5년, 3년, 이렇게 이제 3년이 새로 생긴 친구니까, 그죠? 자, 1번 보시면 주택관리업자가 법인인 경우 관리사무소장 배치받은 자, 이게 이제 1년짜리죠? 그죠? 1년, 그래서 배치. 주택관리사는 배치, 주택관리업자는 등록. 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죠? 만약에 배치 전도, 배치 받은 경우에 하지만 배치 전에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걸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간주가 돼요. 1번은 맞고, 2번. 관리사무소장은 배치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뭐 이거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 주택관리사 협회입니다. 교육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3번이요.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될 직전 5년, 예, 5년, 5년 이야기를 하면, 직전 5년 이야기하면,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보아사를 구분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보아사를 구분한다. 그러니까 5년 떠날 때 보였던 사람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사였던 사람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럼 들어올 때는 보였던 사람은 보교육 받고 오고 사였던 사람은 사교육 받고 들어옵니다. 그 얘기예요. 자, 3번 볼까요?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으려는 자는 배치 예정 직전 5년 이내에 이런 게 없다. 그러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 직무에 관한 교육을 해야지 배치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아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 등은 3년마다 하니까 요거죠. 3년마다는 누가 받는 거예요? 예, 관리사가 받는 거죠. 근데 거기에 사와 보를 구분한다 그러니까, 어휴, 보도 없는데 어떻게 구분해요? 그죠? 그러니까 3번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아니죠? 몇 번이죠? 4번. 그죠? 이거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그죠?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새로 생긴 거니까, 어떤 형태로든 여기 이제 포인트를 둘 텐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지문이 길다는 거죠.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예. 시도지사가 실시하고요. 교육기간은 4일입니다. 예. 자, 28번이요. 사업주체 관리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 예. 자, 사업주체 관리 정말 한번 정리하고 싶네요. 그죠? 예, 또 나왔어요. 예. 사업체 입주 예정자 과반수 입주할 때까지 관리를 합니다. 예. 자, 2번 사업 주체는 관리 계약에 의하여 공용 부분 관리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 예측금 징수할 수 있죠? 입대에 구성되면 관리비 예측금 넘겨 줘야 되죠? 구성되면 넘겨 줘요. 통지하면 넘겨 줘요. 아, 2번이 잘못됐어. 그러니까 이제는 요게 그냥 적법하게 구성됐다고 주는 게 아니죠. 통지한테. 자, 그러면 이제는, 아,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알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제가 그 이야기를 왜 구성될 때 안 하고 통지할 때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네, 사실 이제 요 기본 이론을, 이렇게 쭉 할 수 있으면 이런 이야기를 다 해요. 기본 강의에서. 그래서, 아, 왜 그런지, 이게 통지다. 라는 걸 정확히 아는데,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중요한 내용 위주로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아까 했던 거죠. 그래서 사업객 승인 받아서 뭐 사용검사 받아 입주를 하게 되면 입주 예정자 과반수 입주하게 되고 그러면 사업 주체가 입주자한테 야 관리법 결정해서 알려줘라라고 요구를 하죠. 그러면 이 요구가 있으면 입자 대표회의를 구성을 해서 제안을 합니다. 뭘 제안하냐면 자치로 할 것인지 위탁으로 할 것인지 제안을 하죠. 자치로 하면 자치 관리 기구를 위탁으로 하면 주택 관리 업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구 구성하고 선정이 되면 요 사실을 시장 등에게 30일에 신고하고 이렇게 요구했으니까 여기에도 통지를 하죠. 그러면 이제 인수인계를 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요 그림은 사진으로 딱 잡혀 있어야 돼요. 왜냐면 선후 관계가 나오는 얘기라 그래요. 그러면 자치나 위탁을 주민들이 결정을 하잖아요. 관리 방법 결정. 그러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 선정하고 자치관리기구를 구성을 하죠. 그죠? 그러면 지금 보면 방법이 먼저 결정이 되고 나서 그 후차적으로 구성되거나 선정이 되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관리 방법이 선행이 되고 그 이후에 관리 주체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죠? 자치관리기구의 관리 주체는 누구예요? 대표장인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주체는 주택관리업자가 되잖아요. 그죠? 그 관리 주체가 생겨요. 그러면 이 통지의 의미가 뭐냐? 통지하는데 돌려주라고 하는데 통지는 이 관리 주체, 자치관리하는 관리사무소장, 위탁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라고 하는 관리 주체가 있다라고 맨 처음 이제 사업체가 안 시점이에요. 통지가 없으면 몰라요. 있는지 없는지. 근데 돈은 입자 대표회의 주지만 인수인계 할 때 또 뭘 줘야 돼요? 관리비 예측금의 내역이라고 하는 서류를 관리처에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만 주면 뭐 안 받죠. 이거 뭔 돈이야. 이럴 수 있으니까. 서류가 어떻게 되는데? 그럼 서류 볼 사람이 있어야 돼요. 서류는 누가 봐야 돼요? 관리 주체가 인수인계 하니까. 그러니까 관리 주체가 있어야 돈을 줄 수가 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럼 관리처가 있는 게 언제냐? 요때다. 요때가 관리처에 있는 걸 최초로 안 시점이다. 그 얘기. 그러니까 구성 시점은 여기잖아요. 여기에서 입대 구성 시점에서 주면 아무리 적법하든 뭐 적법하지 않든 돈 주면 이게 뭔 돈이냐 그러죠. 입자 대표회의는.
그럼 서류를 주면 아니다 그런 거 잘 모르고 그건 관리처에 줘. 관리처는 지금 없는데 그럼 빨리빨리 해서 관리처가 생겼다. 그럼 관리처 생긴 시점부터 이제 돈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통지가 아니고 적법 구성이 아니 통지가 맞고 적법 구성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이해를 좀 선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 보시면 자, 그 내용을 참조를 해서 사업주체는 관리 계약에 의하여 관리 운영에 필요한 관리 배치금 징수할 수 있고 입대가 구성되면 임계하는 게 아니죠. 이제는 아,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죠? 그거 관리주체한테 서류 줘야 되려면 관리 방법 결정이 된 걸 알아야 돼요. 그죠? 통지 받는 그 시점부터 돌려줄 수가 있습니다. 2번이 잘못되어 있네요. 자, 3번 최초의 관리 규약은 여기 있어요. 어, 그죠? 요 내용. 예, 뭐 크게 어렵지 않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예, 직접 선정하는 경우. 예, 직접 선정하는 경우. 그죠? 이 경우죠? 통지가 없거나 자초관리 구성 없을 때. 기억나시죠? 왜 그럼 이럴 때는 직접 사업주체가 하느냐? 잘 봐요. 사업주체는 단서가 없어요. 이거 보낸 이유는 인수인계 하려고 그래요. 사업주체가 관리주체한테 인수인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다 관심 없어요. 방법이 어떻고 이게 다 관심 없고 관리주체만 빨리 알려달라 그 얘기예요. 근데 통지를 받아야 관리주체가 누군지 알잖아요. 없거나 자치관리기구는 통지 안 하고 할 수 있잖아요.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가보니까 오, 자치관리하고 있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얼른 그 관리사무소장한테 인수인계 하면 되니까 그럼 직접 할 필요가 없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다 그러면 관리주체가 지금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 2년, 3년 계속 사업주체 관리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직접 이런 경우라면 직접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래요. 그래서 그 4번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관리방법 통지가 없거나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을 합니다. 요거는 틀린 질문으로 나와도 찾기 어렵고 맞는 질문으로 나와도 맞는 건지 잘 몰라요. 그만큼 사업자 관리 그 세 가지는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오늘 하루 종일 하면서 그 얘기만 사실 했죠. 머리 아픈 부분이 사실 그게 아닙니까? 그죠? 네. 자, 29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관리 방법 결정에 관한 설명이다. 자, 이런 건 이제 절차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좀 질문이 길어요. 관리 방법의 결정은 이제 요 얘기잖아요. 그죠? 아까 했던 요거.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질문은 길긴 한데 예, 답은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예, 또 옳지 않은 거니까, 예, 뭐, 여러분 충분히 푸실 수 있어요. 틀린 부분을 찾으셨나요? 예, 갑자기 웃음이 나오죠? 예, 해설을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요거 뒤에 가면 한 번 더 나오고 그때 또 틀립니다 그랬어요. 근데 못 찾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이건 올해만 한 얘기가 아니라 계속 해왔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그 2번에 보시면 이 관리방법 결정신고는 관리주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입주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핵심으로 거꾸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걸 놓치고 있으면 그걸 다 읽어봐야 돼요. 이걸 언제 다 읽어요? 그래서 이것도 매번 나오지만 아까 분명히 또 나오는데 또 틀립니다라고 할 정도면 이거 시험장에 나오면 또 틀려요. 어떻게 하든지 예, 바꿔놔야 돼요. 자, 이것도 왜 관리주체가 하면 안 되는지 이야기를 할게요. 이유를 설명합니다. 지금은 이제 다 내용을 설명을 했으니까. 자, 관리방법 결정신고라는 게 이거죠. 이걸 관리주체가 하는 게 아니라 입주대표회가 하는 거잖아요. 대표하는 자가.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입주대표회 구성시점이 여기죠. 입주자 대표회의가 결과적으로 보면 관리 주체를 선정한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신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이로 볼게요. 나이로. 관리주체는 지금 한 달도 안 된 아이예요. 바로 생겨나네요. 그죠? 근데 입주자 대표회의는 최소한 쭉 올라가면 3개월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가 관리주체를 선정한 거예요. 그럼 이때 자치냐 위탁이냐 이런 상황을 관리주체가 알아요? 몰라요? 개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관리주체는 나중에 관리방법 결정되고 나서 비로소 자기가 이렇게 됐는데 가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자기가 뭐 한다고 그게 이렇다 저렇다 관리방법 어떻게 했다라고 동의 어떻게 받았다 이렇게 신고할까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해야 돼요? 이런 관리방법 결정 같은 이런 이야기는 대표회가 해야죠. 먼저 우선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좀 이해를 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관리주체 그러면 아이 아니야 얘야 이렇게. 근데 왜 잘 틀리느냐? 우리는 마음속에 관리주체에 굉장히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관리주체가 되는 거니까 관리자. 그런 마음이 있고 지문이 워낙 부드러워서 잘 틀리는 지문이 돼요. 예, 주의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지금 보시면 잘 틀리는 것들을 이해를 하고 보면 당연히 그래요. 관리주체가 뭐 관리방법 결정할 때 있지도 않았으면서 뭘 한다고 신고를 해요. 그렇죠? 내용을 보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일주일 후에 이 지문을 또 보면 또 틀립니다. 아이, 무슨 소리. 이제 다 이해를 했는데 연습 안 하면.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3번과 4번은 여러분들 쉽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잘 틀리지 않습니다. 지문만 긴데, 예. 예, 이게 재선정과 입찰 참가 제한, 그죠? 10분의 1과 과반수, 그죠? 이건 구분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30번, 인수인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인수인계, 예. 자, 입자표가 구성이 됐다. 그럼 1개월 이내에 인계를 하느냐. 그런가요? 이게 우리가, 또 이쪽으로 오는데, 예, 보시면, 이렇게 인수인계를 1개월 이내 안 하면 1천만 원의 과태료다. 이거 배웠잖아요. 그죠? 7가지 중에 하나잖아. 1천만 과태료. 그럼 언제부터 1개월이냐? 그럼 여러분들이 법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해도 사업주체가 인수인계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관리주체. 그러니까 관리주체 있는 시점부터 1개월이겠죠? 그럼 언제 관리주체 있어요? 이렇게 통지받으면 관리주체 있다는 얘기고, 자치관리기구 구성하면 관리주체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사업주체가 직접 선정해도 있다는 얘기죠. 그 세 가지로부터 1개월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 지문에는 뭐라 그랬어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면 1개월 이내 인수인계 해야 되나요? 아니죠. 구성 시점은 훨씬 앞인데. 그래서 1번 지문이 잘못됐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거는 저 그림상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죠? 그냥 단순하게 암기를 하면 암기가 안 된다니까요. 암기 된 것 같지만 절대 암기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개월 이내라고 할 때는 이해를 합니다. 아, 관리주체 어디 갔어? 그러니까 처음에 그 입주예정자 과반수 입주한테까지 직접 관리하고 입주예정자 과반수 입주하면 통제하는데 그 통제 의도는 정말 다른 거 하나 없어요. 빨리 관리주체 빨리 누구야 인수인계하게. 이해 가시겠죠? 예. 자, 그래서 1번이 잘못되어 있고요. 예. 3번, 4번, 예, 5번, 요 내용은 뭐 여러분들 크게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매번 하는 얘기가 있고, 좀 어려운 얘기가 있습니다. 자, 31번, 자격 결격사유. 자, 우리 결격사유 그러면 뭘 생각한다고요? 자산금이 기억납니까? 만약에 문제를 물어보면 자산금이 밖에 없어요. 문제를 구성할 수 있는 게. 예, 결격사유. 자산금인데요. 자. 3, 금, 2 이렇게 한번 제가 써볼게요. 그럼 뭐예요? 요리 잘하는 우리 장금이 언니가 되죠. 그죠? 네. 이렇게 연상을 하는 거예요. 자, 3, 금이, 장금이. 자격 취소 3년, 금고 이상의 실형 받으면 2년이다. 그 얘기죠. 네. 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왜 3번 잘 보시면 금고 이상 실형 받으면 3년이 아니고 2년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어때요? 에이, 나오면 땡큐죠. 그죠? 아까 사업 주체 문제하고 이런 문제하고 이렇게 난이도를 비교를 해 보면 뭐 상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지금은 많이 없어요. 자, 32번이요.
자, 주택관리업자 이야기예요. 이거는 우리 3.2.12 뭐 하는, 그죠? 맨날 하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느냐. 그래서 사실 이건 기출문제 수준에서 나오기 때문에, 예, 충분히 여러분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1번,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이러니까 머스트죠? 3.2.12. 제대로 되어 있나요? 3년간 2회 이상 12개월. 예, 되어 있고요. 자, 2번 보시면, 이렇게 이제 행정처분 할 때요. 야, 어쩔 수 없었어. 경미해. 뭐, 그럼 이제 감경해주기도 하고, 막 계속하고 그러면 가중하기도 해요. 2분의 1 범위에서.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 사실 알려줘야 되잖아요. 입주자 대표회의에. 근데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절차라 굳이 2개월, 3개월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대개 1개월 전에 알려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 3번이 잘못되어 있고, 요거는 요것만을 물어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한번 문제를 구성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5번 있잖아요, 5번. 고의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해요. 손해를 입힌 경우는 뭐 영업자 1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우리 주택관리사하고 다른 거예요. 주택관리사 등하고. 그래서 행정처분 할 때 주택관리사 등하는 고금배 제거 중 있었잖아요. 그건 그거만 1, 2, 3차로 정리합니다. 주택관리업자도 있고요. 또 주택 임대관리업자도 있어요. 그걸 다 할 수는 없어요.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풀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는. 그건 염려 안 하셔도 돼. 아는 거.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시험에 출제됐던 주택관리사 등 행정처분, 고금배 제거 중, 그건 반드시 기억을 합니다. 1, 2, 3차 구분해서. 자, 이렇게 되고요. 자, 33번.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 취소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자격증 어렵게 땄어요. 자격증을 뺏겠대요. 자격증은 누가 줘요? 시도지사가 줘요. 그럼 자격증은 누가 뺏어요? 시도지사가 뺏어요. 그러면 자격증 뺏을 때 그냥 훅 가져갈까요? 취소 사유에 해당하면 제대로 이게 어떤 일인지 알아보겠죠? 이런 걸 이제 청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청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죠? 자, 1번 보시면 취소하고자 한다. 그럼 청문 절차를 거칠 수 있다. 거쳐도 되고 안 거쳐도 되는 행위가 아니에요. 반드시 거쳐야 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1번이 잘못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절차, 10일 전까지 서면 통지해라. 뭐, 이런 이야기들, 이야기가 되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유형의 문제들, 문제 구성력이 많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한번 살펴본 거고요. 자, 34번. 요건, 요 문제 하나로서 좀 정리를 해둡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주택관리사 등의 행정처분 할 때 고금배 제거 중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방향을 살짝 틀으면 취소 강경이, 가중 강경이거든요. 그때 이제 감경 사유가 있어요. 감경 사유. 근데 이걸 이제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가 감경 사유가 다섯 가지예요. 그럼 아무 생각 없이 오지선다니까 하나하나 문제 내기가 좋아요. 이런 거는.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런 거 이제 문제로서 정리를 해야 돼요. 뭐 이렇게 많은 건 아니고요. 자, 1번 보시면 사소한 부주의 오류. 아이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랬구나. 강경할 수 있죠. 2번. 아이고, 피해가 아주 경미해요. 강경 가능하지요? 3번. 요거 이제 숫자가 들어가니까 좀 기억을 합니다. 3년 이상 아주 모범적으로 일을 한 거죠. 이래도 감경 사유가 되고요. 3년입니다. 그래서 이 주택관리사 보호, 요런 개념 할 때는 보호한테는 관대하지 않아요. 사. 그러니까 뭐 어떤 무슨 위원이 되고자 한다든지 뭐 할 때는 다 사 이야기를 해요. 보호로 뭘 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만약에 2년 이상 경미하게 이렇게 2년 이상 모범적으로 이렇게 구성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최소한 3년은 해야 된다 그 얘기고요. 기소유예 판결, 선고유예 판결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했으니까 감경이 가능하고. 자, 5번이에요. 중과실로 잘못 관리해서 손해 입힌 경우 자격 정지. 그죠? 1차 3개월, 2차 6개월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이럴 때 위반 행위자가 손해배상 책임 보장하는 금액을 보증 설정하면 돼요. 근데 얼마를 해야 되느냐? 두 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유전무죄, 무전유죄인데 내가 이렇게 해서 중과실로 손해를 끼쳤다 해도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3천만 원 하는 보증설정이 있었잖아요. 그거 두 배 하면 돼요. 내 700세대다 그럼 1억 원 보증설정 하면 됩니다. 5천만 원에 두 배. 그러면 감경이 돼요. 반으로. 그죠? 네, 그래서 그거는 그냥 단순하게 이건 문제로 그냥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죠? 두 배입니다. 그래서 5번이 잘못되어 있어요. 이런 지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이런 거는 자주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런 건 한번 풀고 정리하면 안 틀려요.
근데 아까 맨날 틀리는 이야기는요, 거짓말 같지만 맨날 그 문제 푸는데 또 틀려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자, 35번입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건 아마 여러분 내용은 몰라도 답은 찾을 수 있을걸요? 아까 했었죠? 그죠? 기억납니까? 500만 원 이하 과태료하고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의 벌금 나눌 때 어떻게 나눴어요? 이거는 이것 좀 해라. 그런데 안 한 경우. 이거는 그거 하면 안 돼. 근데 막 부득불 한 경우.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럼 이거는 아니 한 자. 이건 한 자. 이렇게 돼요. 그럼 답이 몇 번이에요? 답을 뭘 뽑아야 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요 아니 한 자가 아닌 것은 이렇게 되는 문제 보니까 한 자 찾으면 되겠네. 한 자. 한 자 어디 있어요? 예, 5번에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내용은 잘 몰라도 한 자. 그죠? 근데 그게요. 전혀 엉터리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법을 만드는 사람이 이 기준에 의해서 만드는 거예요. 법을 만드는, 그러니까 정확히 공부하는 겁니다. 그게. 그걸 알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이제 중요한 사항 같은 경우는 인수인계 뭐 이렇게 했더라도 1천만 원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 7가지는 기억을 그래서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하고 혼동하면 안 되니까. 그 1천만 원 그 7가지 기억 안 하시고 이거 23가지, 이거 18가지 기억하셔도 돼요. 그거보단 그게 더 편하죠. 자, 그 다음에 36번이요. 벌칙, 이것도 답 쉽게 낼 수 있을 거예요.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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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한자. 4번 아니 한자 있네. 예. 예, 방법이나 방향은 다 제시를 해드리니까 이렇게 제가 좀 힘들더라도 해주십시오. 올해는 이게 개정됐습니다. 이 위주로 잘 꾸려나가시면. 자, 37번이요. 벌칙 등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자, 요건 하나 이제 요거 별도로 문제를 구성한 이유가 있어요. 1번 거짓이나 부적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자니까 1년에 1천만 원 벌금 갔지만 요거는요. 벌금이나 지금 얘기한 징역형이 없어요. 그냥 자격만 취소되고 말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요게 5번 같은 개념하고 좀 달라요. 5번은 뭐예요?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거죠. 이건 뭐냐면 이 자격증 가지고 피해를 끼쳤어요? 안 끼쳤어요? 아, 5번 같은 경우. 끼친 거죠. 그죠? 이런 경우는 1년에 1천만 원 벌금인데 1번은 자격증 가지고 뭘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자격증만 딴 거잖아요. 증만 딴 거. 그럼 빼꼼 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하나 1번을 좀 기억을 해 달라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38번이요. 행정처분 반드시 자격을 이건 이제 쉽죠. 이건 구분하실 수 있을까요?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 우리 고금배 제거 중에 아닌 게 뭐냐? 그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1번은 고금배 중에 금자 들어가죠. 업무 관련 금품수수. 2번은 고금배 제거 중에 중자 들어가죠. 중과실. 3번은 조사 거부. 그러니까 제거 중에 거자 들어가죠. 그 다음에 4번 금고 관련해서, 아니 업무 관련해서 금고. 이건 취소사유죠. 4번이네요. 고의, 고금배 할 때니까 정지사유. 답은 4번. 그죠? 그러니까 고금배 제거 중을 정확히 아시는 분이 취소 사유와 정지 사유를 구분 못 한다? 에이, 이건 말이 아니죠. 근데 문제가 옛날 패턴은 이렇게 나왔었어요. 자, 고금배 제거 중 구분하실 수 있겠죠? 그게 처음에 보면, 6개월, 3개월 정신 없는 것 같았는데, 아, 좀 쓸모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9번, 옳은 것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자, 1번이요. 5년 이상인 자 자격증 주잖아요. 근데 자격증은 누가 줘요? 여러분 자격증 누가 줘요? 시도지사가 줘요. 그죠? 뺏는 것도 시도지사가 뺏고. 근데 1번 시장군수 구청장 그랬으니까 잘못됐네요. 그죠? 2번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자, 요 이야기 아까 여기 보시면 자산금이 있었잖아요. 이 금고 이상의 형이 실형이죠.
만약에 이게 집행유예다. 그러면 그 기간만 안 되는 거예요. 그 기간만. 유예 기간만. 실형을 받으면 그 후로도 2년.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집행유예면 집행유예 기간 동안만 못 보는데 실형 받으면 실형을 다 종료하고 2년간 못 본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어떤 범죄가 있어서 실형을 받았다. 그러면 실형이 끝났죠. 끝나고 1년, 2년간은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이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그러면 이때부터 볼 수 있어요, 시험을. 그 기간만 못 보는 거예요. 요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유예 선고를 받았다. 그리고 2년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기간만 종료하면 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처음 중과실로 처음이니까 1차죠. 중과실 고금배 제거 중. 그럼 얼마예요? 고금배 제거 중 끝에 있죠? 1차. 고금배 제거 중 1, 2, 3 62 366 경고 1, 2, 2, 3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중과실 처음 여기죠. 3개월. 네, 그죠? 6개월.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 39번 문제가 좀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요거 자체를 그냥 한 지문에 넣어버렸으니까. 자, 4번이요. 예, 위반 행위 두 개 할 수 있는데 가장 무거운 행위가 자격 정지예요. 그러니까 뭐 이럴 수 있죠. 고의로 뭐 재산께 일으키고 배치 기준 위반하고 거부하고 뭐 막 여러 개가 섞여서 이게 뭐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한 24개월쯤 돼요. 그렇다고 자격 취소를 하진 않습니다. 자격 정지는 정지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4번 지문처럼 자, 이런 기준이 자격 정지 뭐 24개월 된다 그래서 자격 취소하느냐? 아니요. 자격 정지입니다. 자, 5번 시도지사는 자, 고려해서 2분의 1 범위 가중 강경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5번이 답이고요. 1, 2, 3, 4번은 잘못돼 있네요. 그죠?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40번 주택 법령상 벌칙 규정이 다른 이것도 나왔는데 이것도 진짜 너무 문제를 좀 쉽게 냈네요. 그죠? 예. 네. 인수인계 얼마예요? 1번. 인수인계 위반하면 이거 얼마라고 그랬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거 7가지 중에 하나예요. 기억해달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니한 자. 이거는 500만 원의 과태료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41번은 좀 수정을 하셔야 돼요. 여기 개정이 돼서, 올해 개정이 돼서 41번 문제는 이거 좀 개정을 합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41번. 이게 지난해까지는 이랬는데 올해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 41번. 이제 두 가지를 물어보고 있죠. 하나는 장기수선 계획 같은 경우, 이게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알지만, 요거를 수립 대상에서 수립을 안 하거나, 또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 안 한 경우가 있고, 장기수선 계획의 내용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위반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반 사용하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고요. 입자 대표를 대표하는 자. 요 수립 하지 않은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그 하자 내력구조부 있잖아요. 뭐 내력구조부든 뭐 아무튼 시설물에 대한 하자부수. 이 하자부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요게. 자, 그러면 지난해는 어땠냐면, 지난해는 얘가 500만 원이었어요. 이행이 아니고 미이행이겠죠. 위반한 거니까. 예, 얘가 500만 원인데 올해 1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지난해는 수립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은 500만 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올해는 얘가 1000만 원이 되는 바람에 이것과 이것을 묶을 수가 없어요. 대신 이렇게는 묶을 수 있죠. 이렇게 그죠? 장기순 계획 위반해서 사용한 경우, 하자부수 미행한 경우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묶여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문제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죠? 자, 예. 그래서 지금은 500만 원 이하이다라고 하는 거는 장기순 계획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이고, 잘 수정해놔요. 예. 하자부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얼마라고요? 1000만 원 이하이다. 그죠? 그래서 1000만 원 이하는 좀 기억을 해달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정된 부분도 있고, 그게 완벽하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하자부수나 장기순 계획을 사실 공부해야 이게 더 쉽게 옵니다. 예, 여러분들 23페이지 다시 한번 가서 볼까요? 그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7개 있죠. 그죠? 관련 무인계 이거 몇 번 봤죠? 그리고 2번 장기순 계획에 이거 그죠? 사용하지 않은 거잖아요. 계획이 때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예, 그것도 1000만 원. 또 회계감사 또 아직 안 했으니까 그렇고, 5번에 하자 판정 이거 하자 보수 하지 않은 자 이것도 1000만 원이죠? 이게 지난해까지 500만 원이었었어요. 그다음에 장기순 충당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자, 예, 이것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기순 계획을 아직 공부를 안 해서 좀 근데 조금은 이제 어감이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수립하지 않는 거, 또 장기순 충당금을 적립하지 않는 것은 싸요. 500만 원의 과태료. 근데 장기순 계획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장기순 충당금을, 아, 이게 수리라고 그래야 되겠네, 이거는. 예. 뭐, 이렇게. 예. 보수, 그러니까 수선하지 않으면 그거에 따라 수선하지 않으면 1000만 원 과태료고, 또 장기순 충당금을 허위, 그러니까 다른데 사용 목적을 위반한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1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수립하거나 적립하지 않으면 500만 원인데 다른데 쓰는 거는 훨씬 더 크게 단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장기순 충당금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거고요. 어쨌든 예, 벌칙 쪽에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올해 어떻게 잘 정리하느냐 이것도 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41번 수정하셨죠? 그래서 이거는 답을 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장기순 계획 수립하지 않으면 500만 원, 하자 내력구조부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 원이다 과태료. 그죠? 이렇게 수정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42번 인수 이거 뭐 알겠죠? 42번 이제 답 낼 수 있죠? 뭐예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인수인계. 우리 7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자, 지금 이제 1단원을 오늘 이제 해봤어요. 처음에 주택에 대해서 봤죠. 주택법상, 건축법상. 요즘 트렌드는 주택법이다. 그래서 결국 올해 신규로 들어간 장수명 주택을 어떻게 잘 이해하느냐. 이게 이제 올해 시험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관리 방법이 결정되는 부분들, 그죠? 그래서 사업주차 관리에서 자치위탁 관리로 전환되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 통지하고 뭐 좀 거기가 복잡해요. 사업주차 관리 세 가지, 그걸 잘 정립하면서 그 그림을 사연서에 딱 넣으면 거기는 문제가 어렵게 나오질 않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잘 정립돼 있다면 문제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관리할 거냐? 관리 주체, 관리사무소장. 여기는 내용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포괄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답 찾기는 오히려 또 쉬운 곳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죠. 그리고 주택관리업자는 맨날 하는 이야기 3.22 관련해서 하고 있고, 임대관리업자 이야기할 때는 자기관리와 위탁관리의 정확한 구분을 해서 보증상품까지 연결하는 게 올해 해야 될 일입니다. 그죠? 그리고 주택관리사 제도와 관련해서 행정처분 고금배 제거 중 요거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 벌칙은 물론 이제 할 거 안 하느냐 안 할 거 하느냐에 따라서 500만 원, 1000만 원 구분하지만 핵심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어떻게 잘 정립하느냐에 따라서 난이도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예, 뭐 2분 3분 만에 오늘 했던 중요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들어온다 그러면 열심히 여러분 들으신 거예요. 그죠?
쉽게 안 됩니다. 물론 이제 방향 제시하고 출제 가능성 있는 이야기하고 그걸 집중적으로 하지만 또 본인이 또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또 많이 또 중요하겠죠. 예, 이렇게 복습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입주와 관리 그리고 행위허가 계속해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를 공부한다 생각하고 보시는 게 아니에요. 아, 이거 시험 봐야 되니까 시간도 얼마 없으니까 막 외우고 이렇게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외워서 될 게 있고 그렇지 않을 게 있어요. 그리고 저는 외우라고 안 합니다. 그냥 머리 글자로 나생기노 뭐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이해를 시켜드려요. 왜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방법 결정 신고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냥 소설책 읽듯이 아, 뭔 내용이 있구나 그죠? 그 정도는 보시고 문제를 풀어오시라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오시는데 문제를 답을 낼 욕심으로 푸지 마십시오. 그냥 이게 답인 것 같아? 이거네? 이렇게 굉장히 금방 할 수 있죠. 그게 틀리건 맞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꼭 해오셔야 돼. 그리고 연필로 체크를 하셔야 돼. 그리고 저하고 풀 때 내가 왜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답은 이거다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건 반드시 구분을 해두셔야 돼. 왜냐하면 무의식적으로 한 거지만 그게 결국 고쳐지지 않으면 시험장까지 갑니다. 그래서 2장, 3장에 대한 부분을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할 텐데요. 그 부분 예, 좀 더 나갈 수도 있어요. 아무튼 예, 2, 3장, 4장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예, 2, 3장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첫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